명이요. 아, 이쪽만 병아리 새끼 건방지가 왜 똥을 찍찍 싸고 다녀 정말. 야, 너 어깨가 완전히 돌덩어리 같아. 너 이러다 큰 병 나는 거 아니야? 얘는 왜 또 이렇게 맛이 갔냐? 아니 저기 환자들한테 또 벗겨서 그렇지 뭘. 그러니까 의사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 어? 밤낮으로 스트레스 받지. 어? 하루 종일 시달리지. 아우. 야 웅이나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우나 가서 푹 담그고 있자. 그럴까? 에이, 시원하게 좀 밀어주세요. 아, 예, 예, 걱정하지 마이소. 우리 잘했다. 필요 하나 풀린다. 오, 네 오늘 이 손님 제대로 한 밀어라. 알았어. 네. 그래. 뜹니다. 자식이 고마워. 네 손님 간지럼 태아가 찍일락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엄마? 내가 연습하라 했잖아, 요거. 어이? 아. 이거 연습했으면 힘을 딱딱 주고 요래 밀어야 될 거 아니야, 자식. 아유, 다시 해봐. 예.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고마. 세레. 야, 엄마. 아, 나 돌 아프게. 달아, 내 시범 한 딱 보여줄게. 가. 쪽쪽 나오잖아, 엄마. 이 국수발이 아니고 그거 있나 이게. 네 만약에 네. 오늘 이 손님이 때 안 밀고 그냥 갚으면 니는 내 손에 죽어볼 줄 알아. 아, 저 됐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제가요, 아주 그냥 열심히 밀어드릴게요, 손님. 한 번만요. 예, 딱 한 번만. 알았어, 예, 알았어. 그 웬만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지어줘야 되는데? 글쎄, 코코라고 할까? 야야, 의정아, 켄터키 어때? 켄터키. 켄터키? 켄터키! 와, 켄터키 괜찮다! 그치? 네, 이제부터 네 이름은 켄터키야. 빨리빨리 자서 엄마, 아빠랑 어이야 가자. 정말 니들 웃기고 있다, 웃기고 있다. 니들 말이야, 내가 한 방 딱 보여주면 걔도 바로 나한테 오게 돼 있어. 알어? 야, 좀만 기다려. 아유, 쟤들 진짜. 뭘 보여준다고 그래. 아, 정말 귀엽다. 야! 나가! 이리 와! 엄마 여기 있다, 나가! 엄마랑 같이! 자가야 어디 있어? 오, 봉이야, 너 지금 들어오는 거야? 데이트 잘했어? 그 여자 일가족 정신 상담해주고 왔어. 아유, 아, 이것도 뭐야 냄새 나게? 웬 병원까지 집안에 끌어들이고 그래? 냅둬, 내가 기를 거야. 우리 이모 씨가 왕쾌 되셔서 오늘 퇴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모 씨의 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 달 전 이 병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전 마치 자유를 박탈당한 한 마리 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답답한 새장 속에 갇혀 내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싶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새장이 아니라 또 다른 탄생을 준비할 수 있는 따뜻한 새둥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 우리 다들 힘들지만 우리 이모 씨처럼 용기를 내서 이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태원 축하드립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명이십니다. 명이는요 무슨. 무슨 말씀이요 허준 선생. 당신은 명이요. 어서 동의보감을 써서 세상에 병자들 구하시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진 낭자는 조용히 하시오. 자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조선의 명이 허준 선생이요. 자, 박수! 아니, 그러니까 퇴원하려던 환자가 다시 입원을 했단 말이야? 야, 웅이라, 너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건 너 이것도 직업병이야. 야, 이럴 때는 그냥 술 한잔 마시고 푸는 거야. 좀 릴렉스해지란 말이야. 그래, 까짓거. 자! 그래, 자! 이 말이 맞다. 어? 얼마나 살겠다고 술 담배 끊고 빡빡하게 사냐. 어? 야, 담배도 한대 피워봐. 담배 피워봐, 피워봐. 야, 여기다 응가하면 어떡해. 너 우리 오빠 갑니다. 최선 사망이다. 이거 여기 있어? 걸레가 어딨냐? 아, 야, 웅은아, 그만 확 풀어라.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니. 아, 됐어, 임마. 오빠! 야. 오빠, 대체 왜 그래?
웃어? 넌 오빠가 화상 입을 뻔했는데 웃어? 오빠! 왜? 거기 앉으면 안 되는데. 어? 뭐야? 이 조그만 병아리 새끼 건방지가 오늘 똥을 찍찍 싸고 다녀 정말! 너 이 소파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너 정말 상태가 심각하다. 오빠 요즘 스트레스 좀 많이 받는 것 같아. 거기서 상담 좀 받아봐봐. 진짜 너무 속해. 너 정말 별게 다 사람 열받게 만드네. 아무리 조금이라도 그렇지 그렇게 철딱서지가 없나? 이런 건방진 병아리 새끼 같으니라고. 내가 정말 왜 이러지? 내가 이러다 정말 미쳐버리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선배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어. 네. 어떻게 오셨죠? 네, 여기 이제 문영욱 선배 좀 만나러 왔는데요. 아, 잠깐 자리 비운 것 같은데 앉아서 기다리시죠. 네. 네. 밖에 환자가 많네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힘들어. 우리 같은 사람들의 고충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치, 힘들 땐 말이에요. 운동을 해보죠. 응? 등산 좋잖아. 난 말이에요. 킬리만자로. 킬리만자로의 표범, 응? 아시나? 그리고 몽블랑 이렇게 뭐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갔다가 왔다 할 때마다 그냥 참 좋아요. 스트레스도 쫙 풀리는 것 같고 말이지. 대단하시네요. 내가 등산광이잖아요. 등산광. 응? 박광. 박광. 네. 또 내 가운 입으셨네. 그 아가씨 진실 보시면 안 되는 거 있죠? 봐주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서 방으로 돌아가세요. 네. 우리 말해요. 언제 오면 등산 같이 갑시다. 응?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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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 야, 웅이야. 왜 그래?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 사람의 캔들 넣어주니까 결혼까지 됐나요? 어려워.